이 괴물의 시사회를 본 분들은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2003년작 살인의 추억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3년의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두 작품,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과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영화 괴물. 3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두 작품은 하지만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선 살인의 추억의 제작진이 영화 괴물에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송강호, 박해일, 변희봉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백광호 역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국 배우 박노식도 괴물의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시청들이 취직도 안 시켜주고 말아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곳곳에 유머를 배치한 봉준호 감독의 연출 스타일도 살인의 추억과 닮아 있습니다. 실화에 기반하고 있는 살인의 추억과는 달리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괴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작품성과 오락성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작품 속 내용만으로도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도 두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무력하고 냉담한 공권력, 인간다움을 상실한 정부에 대한 풍자는 한국 현대사를 꼬집은 살인의 추억의 확장판입니다. 110억 원이 투입된 사실적인 영상과 한층 성숙된 연출력, 그리고 괴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그래픽은 영화 괴물을 진화된 살인의 추억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2003년 55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살인의 추억. 그 확장판 영화 괴물은 어떤 기록을 남길지 궁금합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